12구 참사 후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신속한 현장 대응인데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가정한 도상훈련 현장. 지역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소를 꾸립니다. 분류반과 응급처치반, 이송반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나누면 환자별로 맞춤형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인근 병원의 병상 가동률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대량 재난사고에 있어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을 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그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응급의료소장을 맡게 되는 경기도 내 보건소장이나 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의 역할부터 재난의료 대응체계, 재난현장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 등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대처에 총력을 다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번 교육의 중점은 서로 관계기관끼리의 소통, 서로 얼굴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런 거에 기본 업무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재난의료 대응 교육 대상을 도내 46개 보건소 전체 직원과 의료기관, 소방까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경희슈TV 최창순입니다.